반갑습니다. 윌스입니다. 팝음악 속 영어 표현, 가수는 킴 라르센이고요. 곡명은 This is my life란 곡입니다. 1번부터 12번까지 12개 노랫말 준비했고요. 어떤 내용인지 한 소절씩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Number 1. This is my life. This is my time. 이것은 내 인생이고 이것은 내게 주어진 시간입니다. Number 2. Just show me the lights. And I go there. 단지 내게 빛을 보여주세요. 그러면 내가 그곳으로 가겠습니다. Number 3. Give me the wine, bitter and sweet. 내게 쌉쌀하면서 달콤한 포도주를 주세요. Number 4. And a little bit of bread, that's all I need. 그리고 한 조각의 빵도 주세요. 그것이 내가 필요하는 전부입니다. Number 5. No. I don't want to go from Xanadu. 아니요, 나는 이상향으로부터 떠나가고 싶지 않습니다. Number 6. I think I'll leave it all to you. 내 생각에 그 모든 것을 당신에게 맡기는 게 낫겠습니다. Number 7. This is my life and I don't care. 이것은 내 인생입니다. 그리고 나는 개의치 않습니다. Number 8. This is my street. 이곳은 내가 다니는 길입니다. Number 9. Are you restless, Pete? 당신은 가만히 있지 못하는 사람입니까? Number 10. Carry me on to anywhere. 어디로든 나를 계속 데려가 주세요. Number 11. Take the fear. Take it away. 두려움을 가져가 주세요. 두려움을 없애버리세요. Number 12. And give me some hope for one more day. 단지 하루만 더 내게 약간의 희망을 주세요. 이런 내용의 노래입니다. 그리고 몇 가지 살펴보면 수여 동사가 많이 보입니다. 2번 보겠습니다. show 사형식 수여 동사고요. 그 다음에 me 사람 사물이 왔죠. 내게 빛을 보여주세요. 3번도 마찬가지입니다. give가 수여 동사, 그 다음에 me 사람이 오고요. 그 다음에 사물이 왔습니다. Give me the wine, 내게 포도주 주세요. 그리고 12번도 보이죠? Give가 수요동사, 네가 사람, 뒤에 사물이었습니다. Give me some hope, 내게 약간의 희망을 주세요. 그리고 4번으로 가면 생략된 표현인데요. all 다음에 한번 끊어주고, 그 다음에 주어동사가 형용사처럼 all을 시켜줍니다. all I need, 내가 필요한 전부. 그리고 이 노래의 핵심은 7번이죠. This is my life. 이것은 내 인생입니다. And 그리고 I don't care. 나는 관심 없습니다. 1번부터 12번까지 전체적인 노랫말 살펴봤고요. 몇 가지 표현 알아봤습니다.